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있게 인사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가족 속과
하셨어. 내 삶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씨를 뿌리고 가꾸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결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열매, 봉사 열매, 헌신의 열매, 순종 열매를 맺음으로 한강길이 가득 담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고 후달푸다가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게 하시고 사명 앞에서 담대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의 섭리를 쫓아 아름다운 붉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성실함을 보며 저희 교회도 뜨거움을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붉게 물든 대잔의 아름다움을 보며 탄성을 자아내듯이 저희들의 뜨거운 신앙으로 인하여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는 일 있게 하시고 성령을 뜨겁게 사는 교회가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이 교회의 뜰을 밟는 자마다 말씀을 하고 심령이 뜨거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70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로부터 영업일까지 교회가 기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 선교지마다 동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마이클 인지 총장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축댐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남녀 성계 모든 성길자를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이클 린지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가신 분인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총장님은 라이스 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고든 칼리지에서 총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테일러 대학교의 총장으로 심무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총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굿 이브닝. I bring you greetings from the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문안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It is a great privilege to be back at Yoido Full Gospel Church, a church that I have deep respect and love for. 정말 제가 존경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Taylor University is a Christian university located in the American Midwest, sort of close to Chicago. 테일러 대학교는 미국에 있는데요, 시카고 옆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대학교입니다. We welcome student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actually, our global student body has the most students from Korea.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한국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We want to run a wonderful summer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from Korea. It's a program that takes place either in January or in July. 또 1년에 1월 달과 7월 달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초청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And we welcome Korean students for our undergraduate and our graduate programs as well. 또 대학교, 또 학부, 또 대학원 코스도 있습니다. There is a table in the lobby that has information, and we would love for you to pick up information to consider if Taylor might be a good place for someone in your family.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은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 테일러 대학교에 대한 홍보책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onight I want to talk about the Gospel of John chapter 6.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The Gospel of John has seven different I am declarations.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라는 단어가 선언이 일곱 번 나옵니다. The first of these appear in John 6 where Jesus says I am the bread of life.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Later he declare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The gate to the sheep. 양의 문이라.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다. The true vine.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this particular chapter there are two significant miracles that Jesus performs.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두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The first is the feeding of the 5000. 처음에는 5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것입니다. And in so doing we see that ours is a God of plenty. Ours is a God of abundance. 그 뜻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풍족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second is the miracle where Jesus walks on the water.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Ours is a God who can defy the natural world.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법을 넘어서 초월해서 우주를 관장하시는 관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fter seeing these amazing miracles, the disciples in verse 28 ask Jesus a question.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 God requires?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In other words, how do we please God?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Now that is an important question we all must answer.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답변을 해야 할 질문입니다. Tonight I want to share my own journey as a fellow Christian pilgrim. 오늘 저 크리스천으로서 순례 여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순례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John Bunyan was the great Christian writer who wrote about the Pilgrim's Progress. 존 버뉴는 이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을 썼습니다. Tonight is the story of one pilgrim's progress. 오늘은 저 개인에 대한 순례전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years ago, I was invited to sign a letter that a number of Christian leaders had signed to send to President Obama, the the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0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인 서신을 보내는데 저는 서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Pastor Rick Warren of the Saddleback Church had signed the letter. 사드백 교회 Pastor Rick Warren 목사님도 서명을 했고요. As had the editor of Christianity Today. 또 많은 크리스천 목사님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The occasion was President Obama was considering how to navigate religious liberty issues and an emerging desire to offer more rights for LGBTQ individuals.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이 자유신앙에 대해서 또 이 동성애에 관련해서 좀 뭔가 바꾸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The institution where I was serving as president at the time, Gordon College, had a traditional sexual ethic for all of its students, faculty, and staff. 제가 섬기는 이 골든 대학교는 아주 전통적인 성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In essence, we believe that sex should be reserved for marriag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그래서 성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성윤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I know this is something that you believe as well.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But we live in a world where not everyone agrees. 그러나 이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을 요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And where I was located in Boston, Massachusetts, there were many people who did not agree with that. 제가 그때 당시 살았던 보스턴, 매사추세츠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That particular letter that I signed on to President Obama was leaked to the press. 근데 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명을 쓴 이 편지가 어떤 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Someone in the White House wanted to use it as an occasion to create pressure upon me and my university. 왜냐면은 백악관의 어떤 사람이 이 골든 대학교와 이 총장님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There was a group of LGBTQ activists who decided they wanted to apply pressure on my particular institution. 어떤 동생의 단체가 이 골든 대학교에 압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They thought that if they could put enough pressure on us to change our theological conviction, it could have an effect across the country and really across the world. 만약 이 성, 이 성윤리에 대한 개념을 골든 대학교에 갖고 있는 개념을 바꾸기 위해 하면은 많은 신학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We believe that we were the first Christian university to be pressured in the world to change their theological understanding on sexual ethics because of these kinds of issues.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학교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 성윤리에 대해서 공격을 받은 학교가 되었던 것이죠. And boy, did they apply the pressure. 그리고 그 압력은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They used friends in the media to try and write negative news articles about me and about our institution. 언론을 통해서 이 골든 학교와 총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기사를 막 실어냈습니다. They got employers to say they would no longer hire our graduates because they didn't think that they would be good workers. 어떤 고용주는 골든 대학교 졸업생들을 더 이상 취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They organized protesters who gathered outside of our chapel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모여서 그 앞에서 데모하고 또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y began to lobby public officials, members of Congress, to apply pressure on us as well. 그래서 공적으로 많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 골든 대학교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I received letters and emails and phone calls of people who are angry with us. 그 이 성윤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단체들로부터 많은 전화와 또 어떤 문제를 받았습니다. And I have many people tell me they would never donate to Gordon College. 더 이상 이 골든 대학교에 이 후원을 안 하겠다라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It turned out they had never donated to Gordon College.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번도 우리 대학교에 후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But they simply wanted to make our life difficult. 그러나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I would go home and talk to my wife.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I must have said 100 times, this is not what I came to do. 저는 수없이 얘기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대학교 온 게 아니야. I began to feel pressure because Gordon needed students to enroll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do our regular operations. 골든 대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등록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And the media was putting such pressure. Students were not sure they wanted to enroll at our college. 그 언론들이 하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As the months went on, I could begin to see that our enrollment was likely going to miss its target. 그래서 몇 달 지났는데 이 등록의 그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상당히 미달할 거라는 것을 느꼈어요. This in turn would mean that we would have financial problems. 그 뜻은 아주 재정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would have to cut dollars out of our budget and likely reduce a number of positions at the institution. 예산을 줄이고 또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y May of that year, I began to find myself spiraling into a downward pit in my life. 그해 5월 달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제가 맞이했습니다. I would have trouble sleeping at night. 전 잠자기가 참 어려웠어요, 당시. I lost my appetite to eat. 전 식욕도 많이 잃었고요. I would wake up in the morning and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그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아주 메시꺼웠습니다. And although I never actually considered hurting myself. 물론 제 자신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actually understood how you could be in such despair that you might consider that.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In the first 2 weeks of May of that year. 5월달 두 번째 첫 주에 I sank into a very dark place.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I went to church on the third Sunday of the month, which was Mother's Day in the U.S. 미국의 어버이날에 저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The pastor got up and read the scripture that we just recited from John chapter 6. 그날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을 읽으셨습니다. Verse 38 says, I'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will but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mething about the way the pastor read that verse really struck me.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I realized that for months I had been walking around saying this is not what I came to do. 왜냐면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학교에 온 것이 아니야. And while I had prayed many, many times that year, 그 저는 그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I could not recall actually praying, God, why have you brought this into my life and what do you want me to do with it? 제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왜 저를 이 대학교로 인도하셨어요? 묻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It was a moment of spiritual conviction in my life. 그 영적인 어떤 고백을 드려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As the congregation was assembled, the pastor said to us, back in Jesus's day, there would be people who were literally starving.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disciples had seen Jesus miraculously feed the 5,000.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본 거예요. The disciples said, "Do it again, do it again." 제자들이 예수님 또 해보세요, 또 하세요. But Jesus said, "No, that is not what I've come to do."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I have come to bring you spiritual food. 난 너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pastor said, You may not be physically starving today.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당하진 않겠지만 But he said, I bet every one of us have had a source of deep pain or hurt in our life that we need to bring before the Lord.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 깊은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n a congregation this size, I know there ar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deep pain and hurt in recent months. 그래서 이 회중들이 누가 그런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And the good news is that John 6 has a word for you too. 기쁜 소식은 요한복음 6장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s the pastor said that it was like a spiritual lightning bolt hit my heart.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강한 빛이 천둥 번개 같은 빛이 제 심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Toward the end of the sermon, the pastor said, "I want us to do something a little unusual." 말씀을 거의 정리할 즈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신기한 것을 내가 해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He told everybody to put down their Bibles and just have their hands open without anything there. 모두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놓고 빈손으로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And then he encouraged us to take our hands and to cup them. So that we would see them right in front of us. 그리고 다들 손을 모아서 그 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e then encouraged us to look at our hands and to think about whatever it was that had been the source of that deep pain or hurt in our lives. 그래서 손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깊은 고통 속에 집어넣었던 그 요소들을 한번 시각화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y of that moment I began to think about all of those newspaper articles. 침묵을 지키는데 과거의 그 신문 언론사에서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I thought about the letters and emails that I had received that were hateful. 그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들을 제가 받았어요. The people who had sought to embarrass and humiliate my institution and me. 그 목적은 골든 대학교와 본인을 정말 조롱하는 그런 편지 내용들이었습니다. And the deep sense of darkness that clouded over my life. 그리고 검은 구름이 제 인생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And for just a minute, all of that was in the palm of my hand. 이 모든 것들이 깊은 고통의 요소들이 제 손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The pastor said, as the offering plate comes by, I want you to take the basket and turn your hand up as if giving the pain to the Lord as an offering. 이제 헌금 접시가 올 텐데 그 보면은 모든 이 고난의 요소들을 헌금 봉투에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offering plate comes. 헌금 주머니가 왔습니다. Turn my hand up. 그리고 저 손을 거꾸로 해서 And in that moment, 그 순간 I had a spiritual connection with the Lord.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The service concluded and I stayed behind to pray. 예배 마치고 저는 긴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I said, Lord, Why are you doing this? Why has this come to my life?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Gradually, the church emptied out, and I went back into the lobby to leave the church. 성도들은 다 떠나고 저도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로비를 지나가는데. The pastor, who is a friend, saw me and said, "Michael, I've been thinking about you. How are you?" 목사님 와서 마이클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봤습니다. And I began to weep. 그 순간 저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Not just a few tears. 그냥 눈물 한두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kind of an embarrassing kind of cry. 저는 소리를 내어 짐승같이 울고 있었어요. And he wrapped his arms around me and hugged me. 그 목사님이 저를 끼안아 주셨습니다. And as he did that, I thought, this is not a good look for the president of Gordon College. 골든 대학교 총장이 이렇게 울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었죠. But the Lord ministered to me in that moment.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Later that night, my wife and I got someone to come and watch our little girls so we could go take a walk along the beach. 그날 밤에 저희 딸들에게 맡기고 아내와 함께 바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The sun was setting over the ocean. 태양이 지고 있었고요. And we prayed as we walked up and down the beach. 계속 이 해변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We prayed, Lord, what are you doing here? 주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What is the work you have sent us to do? 하나님 나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I did not hear a voice from the clouds. 저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But I did get a
deeper sense of the Lord's presence in my life.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s I went to bed that night, for the first time in months, I fell asleep pretty quickly. 침대에 갔는데 그날은 정말 잠을 잘 잤어요. The next morning, I woke up and went into the bathroom to begin brushing my teeth. 그 아침에 나서 이빨을 닦고 있는데 I had been up for 15 to 20 minutes and realized I didn't feel the butterflies. 더 이상 배에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As the months went by, we continued to make progress and things began to turn. 점점 대학교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But if I am being honest with you, I still felt like a real failure.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정말 실패자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There are many ways that presidents are evaluated. 왜냐면 총장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nd on virtually all of those, I was getting a failing grade. 근데 저는 계속 F 학점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But that Sunday service was a turning point in my spiritual life. 그러나 그 주일날 예배드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I kept praying that God would do something miraculous.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The disciples asked, "Lord,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 you have sent us for?"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So that became my prayer all summer long. 그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At the university, we count the enrollment once the fall semester begins. 가을이 되면, 새학기가 되면 우리는 등록 학회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My colleague, who was the vice president for enrollment, came in to see me in my office one day. 제 친구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He said, "President Lindsay, you won't believe the news." 총장님, 이 뉴스를 아마 믿기 힘들 거예요. Over the summer, we actually improved our yield of accepted students better than we expected. 이번 여름에 작년보다 훨씬 등록 수가 많이 올라갔대요. And we retained more students than we expected. 그리고 재학생들의 유지율이 더 올라갔대요. And he says, "You will not believe this, but we have record enrollment this year by one extra student."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 등록률이 한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And I believe that student was there for me.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내준 것 같아요. It was a modern day parable. 아, 너무나 좋은 어떤 예화였습니다. John's gospel testifies to the amazing work of God.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대단한 좋은 책입니다. The reason Jesus performed the miracles back in the day was to help solidify belief.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They were signs to his disciples that ours is a God of abundance. 제자들이 보여준 사인은 표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Signs that ours is a God who can defy the natural world. 하나님은 자연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Signs that ours is a God who can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could ask or imagine.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풍족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And in the process of that, he solidifies our belief in him in our hearts.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굳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 years ago, I saw with my own eyes a miracle of God. 10년 전에 저는 제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똑바로 본 적이 있습니다. It occurred in a season where I was very dark and sad. And in despair. 제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But the Lord led me toward the light.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So to my friends, 여러분, who may be feeling in a bit of despair tonight.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실족 가운데 있다면, the Lord is your light and salvation.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And he will lead you forth
to a new place.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To the extent that people are going to know the love of God through the person of Jesus Christ.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듯이. To the extent our hearts can be awakened to the leading of the Lord.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듯이. It will occur because people like you and me have been touched by the Lord.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We may be broken, fallible people.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실수를 해도. But every day we can make ourselves available to do the will of Him who has sent us.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신 일을 우리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That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And it i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May it be true for you and for me this day.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rd God, we do pray that you will take our lives and work through them.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Take our mouths, O Lord, and speak through them. 오 하나님 우리 입을 빌려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Take our hands and work through them.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Take our hearts and move your spirit through them.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That we might be changed people having encountered your word tonight.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This we pray in Christ'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Amen. ...하셨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우리 마이클 린치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총장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성회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9일 토요일 새벽 5시 45분에 재직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오셨던 모든 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찌감치 나오셔서 또 당회장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가 되어집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와 오살리 기도원에서 정말 뜨겁게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세계 평화와 영적 대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좋은 일 있습니다. 26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모두 함께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마음과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태신자 전도와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반기에 총동원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새신자들을 모시고 나오셔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급진적이 들남 및 신천지 각종 이단과 동성애 그리고 마약과 가짜뉴스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청장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에 당면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들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반석 육교구 정균석 장로님 간암 혈액암 그리고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대문 1육교구 박인원 권사님 고관절 골절 치료를 위해서 영등포 1삼교구 구본호 성도님 뇌종양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드렸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의 종의 안수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